한 거는 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좀 집합이 걸린 것 같아서 저희끼리 막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. 냉동 아세요? 냉동. 네. 냉동이 뭐예요? 냉동. KBS 희극실 안에서만 냉동 드실래요? 냉커 드실래요? 뜨녹 드실래요? 뜨커 드실래요? 이런 거거든요. 미동에서 미동. 미동. 미징란 미가참. 미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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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선배님 한 분이 막내한테 야 뜨둥 하나 타와 있는데 모자라게 없어 뜨둥 타오라고 예? 이 사건 때문에 저희 교수가 집합이 걸린 거예요. 모자라. 근데 너무 왜 뜨둥을 못 알아듣냐? 그 집에 걸려서 저희 다 열중심 하면 듣는데 너무 이게 웃긴 거예요. 뭐요? 니네 뜨둥 안 가르쳤냐? 야 요새는 뜨둥이 뭐야? 뜨거운 둥을 찹니다. 그럼 냉커는 뭐야 인마? 차가운 커피입니다. 다들 알았지? 그게 너무 무섭기도 하고 물을 먹는 걸 되게 눈치를 줬어요. 네. 물을 안에 딴 건 이해하는데 물을 목이 말라 죽겠는데. 근데 아까 그러면은 저희 때보다 더 심해져. 이게 정수기가 있으면 네. 물을 한 잔 먹는데 되게 긴장해요. 저걸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하면은 종이컵을 일단 살짝 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. 종이컵. 이게 되게 신중한 부분에 딱 가도. 지난번 가만 기회만 있어 선배들 딱 안 볼 때 타이밍 있잖아요 딱 집중할 때 가다가 빨리 별거 못 봤잖아 예 살짝만 한 모금 정도 아니 근데 왜 물을 못 먹겠을까요? 주호 씨도 좀 이거 아세요? 왜 더 심해진 것 같아 근데 굉장히 심해졌어요 저는 이 정도는 몰랐어요 누가 그런 거예요? 왜냐면 저는 김병만 씨 아니에요? 김병만 씨 정난 씨죠 아마 김병만 한민관 아닙니다 아, 경만이는 후배지만 무서워요, 저는. 저는 SBS 출신이라요. KBS로 오면서 김항욱 선배님이 99년도에 기수를 KBS를 또 주셨어요. 이제 KBS 14기인데요. 원래는 SBS 지상현 씨 동기고. 근데, 아,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. KBS의 이 집합이. 집합하고. 집합이 부러워요. 집합이. 뭐 챙겨주고 좋은 소리하고 나중에 술 한잔 먹으면서 다 같이 또 친해지고. 그런 것도 있어요. 아니, 멋있는 게 있어요. 왜냐면... 저는 근데 안 부르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한번 집합할 때. 네, 그래서 집합 때 그냥 앉아있어요 제가. 안 부르는데. 그때 이태식 선배, 이병재 선배가 너는 가라고. 아, 그렇죠. 아, 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막 웃더라고요 저는.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열애가 됐었어요. 예전에 그 개콘의 샘 해밍턴이라고 외국인으로 처음에 왔을 때 그냥. 다들 저희가 선배 오셨습니까? 선배 오셨습니까? 이렇게 하고 그 오빠 처음에 아 뭐야? 이래서 막 이랬는데 한 달 했나 갑자기 저 멀리서 쌤 오빠가 막 뛰어와요 그러더니 미션아 병만이가 너 차기야! 근데 그걸 분명 들어가지고 한 번 집합 때도 왔어요 집합 때 왔는데 옆에 봤는데 쌤의 명선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배가 야 쌤 뭐야? 저 있겠습니다 너 가 이거 그때 좀 야 진짜 야 외국인이 아니, 외국인이신데도 집합해 아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쌤을 놀렸던 것들이 야 쌤 좀 개념 없는 거 뭐 하고 그러면은 야 로봇 할리가 너 집합 시켰어 아니, 정말 또 좀 잠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혹시나 또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제 그 아니, 얘기를 재밌게 하고 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 근데 규율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만큼 정이 많아서 가수 있지만 가수들이 되게 부러워요. 아, 저는 진짜 부러워요. 네. 오늘 맞고 가. 평소에 조금 근데 유세윤 씨는 좀 선배님들한테 좀 예쁨을 많이 받는 스타일인가요? 어떤가요? 어때요? 준호 씨? 네. 이 저 희극인실 같이 우리 저 세윤 씨 같이 있고 할 때 좀 많이 예쁨 받는 스타일인가요? 세윤이는 정말 꼴보기 싫은 스타일. 되게 머리가 정말 좋아요, 저 친구는. 한 번은 케이블에서 뭐 이제 뺨 때려서 안경 멀리 나간 얘기 대회를 했어요. 그런 그런 중학생 대회가 여러 가지 한다. 김영 씨한테 딱 아, 그런 거 하는 거야. 근데 이 친구가 이 친구 적당히 사실 저희 개그맨들 슬랩스틱 하니까 뺨을 소리 많이 나게 하면서 안 아프게 때리는 거 있잖아요. 소리 많이 나게. 공기 좀 차게 하면서 요 목은 좀 아프고 여기 이게 저 딱 안 아파요? 여기 딱 있거든요. 근데 이 친구들 다 잘 살리는데 이 친구 갑자기 풀 스윙으로 뽀아 가는데 이게 진짜로 스펀지의 그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은 막 눈이 이 정도 됐는데 눈 떠는 거예요 진짜
비행기야. 아니, 진짜 비행기 때문에 그래. 진짜 저는 감 너무 아파가지고. 자, 엔진 이제 방수 잠깐 하지 마봐. 아, 너무 아파. 아, 이게 뭐야 이게. 안 돼? 이 친구가? 형. 웃겼어. 웃겼죠? 감독님들 하니까. 어, 웃겼어, 웃겼어. 네, 웃겼나봐요. 내가 되게 충만했는데 얘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상한 애드립들이 있어요. 머리가 좋은 후배인 거지. 되게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. 어떤 캐릭터가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, 저 같은 경우는 신인 때부터 사장님 놀이라고, 제가 이제 술 같은 걸 산다고 그러면은 바로 김준호 씨나 김대희 씨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돼요. 막내인데도 붙여가지고 보여주세요. 네. 어, 오늘 뭐 저녁에 시간 좀 괜찮나? 아, 오늘요? 왜? 이유가? 오늘 술 한잔 해야지. 아, 그럼 예, 시간. 어디 강남입니까? 어, 홍대 어디? 네, 강남으로 오고 강남이요. 올 때 택시라도 좀 타고 와. 이제 이런 거를 하면은 분위기가 더 친해지고 해요.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제가 곽성광 씨한테 알려줬어요. 술을 마시다가 야, 그 이런 건 이렇게 해. 선배들 어려워할 거 없어. 내일 나가서 너 이렇게 해봐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. 이제 제가 좀 너, 전 좀 늦게 나가거든요. 곽성광 씨가 김대희 씨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. 왜 가가지고 왜 그래 왜 그래 했더니 이게 미쳐가지고 나한테 오늘 저녁에 시간 있냐고. 근데 이제 방송할 때 저를 이제 억울한 눈빛으로 계속 쳐다보고 너 엄마 선배한테 할 수가 있지. 그게 이제 캐릭터 딱 맞아야 되는데. 맞아야지. 맞아야 돼요. 아니, 사실 두 분도 뭐 이렇게 행사라든가 뭐 이렇게 뭐 공연도 또 많이 하시니까 네. 여러 가지 좀 에피소드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. 천 회가 넘는 공연이요. 뭐 한 번 공연하면 70회 막 80회 예전에 막 이렇게 할 때 한 30몇 번씩 보는 분이 있어요. 똑같은 거예요. 똑같은 걸. 네. 매우 김자선 씨라고. 이름도 안 따네요. 그분이 혼자 다녀요. 공연을 보면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렇게 봐요. 이렇게. 두 시간 반 이러고 계세요. 웃을 때 바꿔. 그리고 매표소에 이렇게 있잖아요. 네. 매표소 구멍이 요만하잖아요. 네. 그럼 보통 사람이 와서 표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. 근데 그분 매표소 구멍에. 케이크 재밌으시네. 재미난 분이에요. 네. 그러더니 한 1, 2년을 안 보여요. 한 2년 지나고 갑자기 김대선 떴다, 김대선 떴다 막 이런 거예요. 그분이 한 2년 만에 온 거야. 남자친구랑. 이거 너무 웃긴 건? 남자친구랑 옆에 앉는데 앞뒤로 앉았어. 앞뒤로 앉았어. 왜? 왜? 앞뒤로. 몰라요. 앞뒤로. 몰라, 앞뒤로 앉았어. 남자 뒤에 앉았어, 남자가. 근데 정말 웃긴 건 둘 다 이런 거 모르는 거야. 아니, 이렇게 뒤에 있다가 남자가 웃길 때 되면 이렇게 싹 나가고. 경자지 많이. 우리 세 명은 같이 행사 많이 다녀요? 지금 올해는 거의 한 두세 개 했나? 그래, 행사가 아예 안 들어와요. 왜 그렇게 했어요? 예전에 대학교 행사를 갔는데 시작할 때부터 그 관계자가 와서 엔딩 거를, 클로징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. 오프닝을 하기 전부터 그래가지고 뭔데 이제 불꽃놀이가 마지막에 있으니까 이거를 신경을 꼭 좀 잘 써주십시오. 써주십시오. 알겠습니다. 처음엔 그랬는데 시간마다 와가지고 그 소리를 계속 하니까 이게 화가 난 거예요. 이걸 어떻게 잘못되게 만들지? 근데 그게 놀부 같았어요, 놀부. 근데 불꽃놀이를 중요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불꽃놀이만 한 2억 원어치를 샀대요. 근데 그걸 나가게 하겠다고요?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불꽃놀이 그 올라갑니다 박수 주세요 쫙 올라갔는데 터지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등록금이 터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막 한 거예요.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쌩 한 번 벌어서 낸 등록금이 그냥 커지고 있습니다. 이거 계속 했어요.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거를 찍고 블로그에다 올린 거예요. 장동민이 굉장히 의식 있는 개그맨이라고. 나는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굉장히 의식 있는 개그맨으로 한 4년 전에 막 쫙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, 내가 이런 거야 했는데 정작 섭외하는 사람들이 저를 안 하는 거예요. 제식에서 기분 나쁠 수 있죠. 컬투와 웅단선도 유행어 많거든요. 사실 제 입장에서 정말 부러운 분들입니다. 예, 예. 유행어 정말 많은 분들은. 아니 뭐 유행어 도 많이 해봤죠. 묻힌 것들도 많고. 어떤 게 있어요? 잘 안 돼요. 유행어.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이제 4년도 5년도에 헐트케이가 이제 우왕좌왕 한다. 어, 사람들이 그래서 한 게 아 우회전. 맞아요. 기억나 기억나.
본대는 심청이를 신고 인당 수련하고 있다. 우 회장. 아, 맞다, 맞다. 생각난다. 그때 대리운전이 있었으면 다 했는데. 아, 예전. 그거 좀 아까워갖고 묻히더라고요. 비싸게 한 거 있어요. 알쏭.